아, 물은 차갑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진성차리반입니다. 지금 제가 오키나와에 무슨 동굴 같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교크센도라고 해가지고 요런 동굴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가지고 어떤 건지 같이 보시죠. 이야 진짜 신기하다. 동굴 탐험입니다. 동굴 탐험 여러분들. 아 이게 안에가 따뜻하네요. 21도, 21도 안에. 네. 오. 죽여주네 여러분. 참장 바로 위에 이렇게 있어요. 아, 여러분들 여기서 참장 바로 위에 이렇게 있어요. 와, 참장 바로 위에 있어요. 이런 게 막 떨어진다 맞죠 물이. 와. 여기 밑에 이거 뭐야? 아 밑에도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그런지 이게 굳은 거네요. 굳었어. 오, 굳었다, 굳었어. 그죠? 아,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쌓이면서 이제 이렇게 기둥이 된다는 거네요. 우와. 신비의 샘물이네. 이야 신기하네. 와
만들어봐야겠다. 아, 물은 차갑네. 물은 차갑네. 응. 와, 여기가 엄청 멋있네.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길을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, 이거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. 그거는 물이 계속 떨어지고. 와, 장난 아니네. 어, 뭐야 이거? 치킨 츄데스. 영가의 메뉴 치킨 찌아지. 뭐 있나 봐요, 맞죠? 안에 돌멩이가 들어가 있네.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일부러 이끼 보여주려고 그랬는지, 여기 이끼가 있는 곳마다 불빛이 있네요. 저런 식으로 초록 색깔, 저렇게 초록 색깔이 있는 곳에 빛이 전구를 쏘아놨어. 맞죠? 딱 빛 받은 쪽이 저렇게 초록색이. 여기 뭐 어항이 있네요. 오, 우나기, 장어. 아, 이렇게 식물이 살구나. 아, 물고기가 원래 여기 있었나봐요. 그죠? 그니까. 애비, 새우입니다. 신기하네. 물고기가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. 저기 또 안에 들어가 있네. 오, 이런 데서도 물고기가 살 수가 있구나. 야, 동굴이 이렇게 생겼네, 여러분들. 이게 이제 문을 만들어 놔서 그렇지, 원래는 이게 이제 동굴 입구일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게 이제 동굴 입구인 거지, 이런 게. 그래서 보면, 이렇게 동굴 입구. 원래. 그죠? 신기하구만. 동굴 안이 깊다는 게 에스컬레이터만 봐도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깁니다. 동굴 괜찮다고 해서 한번 놀러 와봤는데, 어, 나름 좀 신기하고 재밌긴 하네요. 어, 에스컬레이터 길이 보시죠. 그냥 이 정도로 깊다는 거죠. 그래서 일로 가면은 이제 동굴 물을 먹습니다, 여러분. 동굴 물을 이렇게 한 잔 먹을 수 있나 봐요. 지하수네요, 지하수. 지하수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인 그냥 물 같네요. 몸에 좋을 것 같으니까 한 잔 먹었어요.